18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분석도구는 무엇인가? 자, 분석도구 중요하죠. 여러분들 2차에서도 나올 수 있고 잘 하나하나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침입을 당했을 때 로그 파일을 비롯한 여러 파일의 환경 설정이나 접근 권한, 일부 파일이 변조나 삭제가 된다. 그렇죠. 또 공격자들은 들어와서 이거부터 삭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변조되기 전 헤더 값의 체크사항을 저장하여 파일의 변조, 삭제 시 원래의 파일과 비교, 대조할 수 있는 피해 분석 도구. 자, 어떤 파일을 비교, 대조한다는 게 뭐예요? 무결성을 검사해보겠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쓱 봐도 무결성 연금동구 트리바야 하나밖에 없네요. 4번. 그렇잖아. 하지만 1번 스노트, 이건 리눅스라든가 이쪽 해당하는 침입 탐지 시스템입니다. 그죠? 침입 탐지 도구입니다. 침입 탐지 도구. TCP 덤프는 패킷 캡처 도구고요. 스니핑 도구고. 그다음 3번 넷스테이트는 네트워크 명령어죠. 네트워크 상태 또는 프로토콜이라든가 또는 인터페이스 상태를 볼 때 넷스테이트 아주 중요하죠. 중요한 명령어. 그다음 4. 트리바이어. 여기 답이 되겠죠. 무결성 점검 도구.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출제했습니다. 잘 기억을 하고. 1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지 1, 2, 3, 4 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18번의 정답은 4번. 자, 19번. 자, TCP 래퍼는 네트워크 접근 제어 환경 설정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이다. TCP 래퍼. 사용 시 설정해야 할 환경 설정 파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이 TCP 때 패스워드는 계정 정보가 담겨져 있는 디렉토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저에대로 계정을 생성하면 이 패스워드 디렉토리에 등록이 되죠. 그 다음 2번. VNF 로그 밑에 sysroge. sysroge는 시스템 로그. 그죠? 로그가 저장되는 로그 파일이고. 그 다음 3번. ET 밑에 rc.d 밑에 init.d에 lpd. 자, 얘는 라인 프린터라고 해서 그 프린터를 제어하는 그런 대문이고.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죠. ETC 밑에 host.allow. ETC 밑에 host.deny. 허락하는 IP나 도메인은 host.allow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차단시킬 도메인이나 IP는, IP 주소는 host.deny에 등록을 해서 쓰는 거죠. 그 TCP 래퍼 꼭 기억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출제됐어요. 1차에도 출제가 되고, 2차에도 TCP 래퍼도 써놓는 거, 또, 파일네임도 써놓는 거, host.allow, host.deny 써놓는 거, 당연히 나왔습니다. 또 나옵니다.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잘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 이제 조금 여기서 설명을 좀 할게요. 뭐냐면, 우리가 TCP 래퍼를 사용하는데, 얘는 소형 방화벽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인터넷에 그, 데몬 구동 방식이 있었어요. 그죠? 데몬 구동 방식. 또는 뭐, 서버 구동 방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가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네, 스탠드얼론부터 합시다. 자, 스탠드얼론 방식이 있고, 그리고 INET, 또는 XINET라고 그랬죠? XINET. D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방식의 차이는 알죠? 얘는 어떤 대문이 메모리에 늘 상주해 있다가 어떤 클라이언트의 서비스가 요청이 되면 바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고, INET 방식, 얘를 우린 인터넷 슈퍼대문이라고 그래요. 슈퍼대문. 그죠? 슈퍼대문이라고 합니다. 이 슈퍼대문은 이 자체로서가 어떤 서비스보다는 어떤 대문들을, 그 하위 대문들을 관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HTTP와 두 개를 가지고 설명해 봅시다. 자, HTTP, PD와, 또 하나 뭐, FTPD로 할까요? 네. FTP, FTPD. 자, 얘는 웹서버 대문이죠. 웹서버. 웹서버고, 얘는 뭐, FTP고, 그죠? 말 그대로 FTP.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들은 뭘 사용한다고 그랬습니까? 당연히 스탠드얼론 방식을 쓰겠죠. 그래서 스탠드얼론 방식을, 얘는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 여기는 가끔 사용하는 서비스가 되겠죠. 가끔.
하는 서비스. 자, 서비스가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 자주 사용하는데 매일 메모리에 올라갔다 내렸다 내렸다 상당히 부담, 그 자체도 부담을 주는 거죠, 시스템에. 하지만 가끔 사용하는 것들이 늘 메모리에 올라가 있다면 메모리 리소스를 많이 잡고 있겠죠. 그렇죠? 가끔가다 한번 쓸 건데 그렇잖아요. 차 1년에 딱 하루만 탈 건데 2천만 원짜리 차를 사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손실이지, 이거는. 마찬가지죠. 가끔가다 한번 쓸 걸 메모리에다가 늘 올려놓고 대기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손실이야 하는 거야. 그죠? 그랬을 때 예를 쓰는데, 우리가 HTTP 웹 서버는 자주 쓰나요? 안 쓰나요? 자주 쓰죠. 그래서 대부분 스탠드얼론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물론, HTTP 웹 서버도 INET 방식으로 얼마든지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아, 볼까요? 다른 색으로. 스탠드얼론 방식으로 우리는 HTTP를 쓴다고 보고, 물론 뭐 어떤 방식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좋겠죠. INET 방식은 우리가 FTP를 사용한다고 봐요. FTP. 자, 이렇게 보는데, 이 FTPD라는 이 데몬을 누가 관리를 하냐면, XINET, 얘가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INET가 관리를 했는데, 얘를 한번 보면은, 자, 볼까요?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충분히 나와요. 물론 지금도 나왔죠. TCP 래퍼가 여기서 작동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이 XINET나 INET로 작동시키는 우리가 FTP라든가 또는 또 하나 볼까요? 텔넷 한번 봅시다.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보안에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보안에 취약. 보안에 취약하단 말이죠. 왜? FTP라든가 텔넷은 아무한테서 전송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보안에 취약해요. 그래서 이 INET 당시에, 우리가 이제 XINET인데, INET 당시에는, 이것을 보호해줄 녀석이 없어요. 시스템 안에서. 그래서 이 INET 당시에 뭐를 채용하냐면, 여기에서 TCP 래퍼를 채용을 하게 됩니다. 소문자로 쓰죠. TCP만 하고. 자, TCP 래퍼를 쓰는 거죠. 얘를 다른 말로 우리 뭐래? 소형 방화벽이라고 그래요. 소형 방화벽.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억을 하세요. 이론을 셌지만 소형 방화벽이라는 얘기죠. 자, 소형 방화벽인데 얘를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 INET가 사용하는 겁니다. 이 INET가. 얘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 소형 방화벽을 이용하여 누구를 실행을 하게 돼요? 당연히 FTP라든가 텔넷을 작동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안에 리눅스 이 시스템 전체가 리눅스 시스템이라면 리눅스 시스템의 기본적인 방화벽이 뭡니까? 그렇죠? IP 테이블즈입니다. 이 전체는 누가? 방화벽이죠. 방화벽. IP 테이블즈가 보호를 한다면 이 안에서의 하나하나의 각자의 데모는 뭐예요? 여기는 스탠더드 방식도 있을 거고 자 이렇게 나눠볼까요? 이게 스탠더드 방식 뭐가 있어요? 일단 HTTP가 상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또 이쪽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INET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INET. 슈퍼대원 방식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FTP도 있고 그리고 텔넷도 있고 자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 얘기했지만 이 INET는 늘 메모리에 상주되어 있죠. 하지만 이 FTP 데몬이라든가 또는 텔넷 데몬은 이 INET가 불러서 서비스가 요청이 될 때마다 불러오는 거죠. 다 사용이 되면 내려보내고 당연히 텔넷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때만 불러다가 쓰고 또 작동시켜주고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내려보내는 이런 방식이 우리가 인터넷 슈퍼데몬으로 이건 인터넷 슈퍼데몬이라고 그랬죠. 적어드릴게. 완전히 이해하고 가자고요.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어렵게 나오면
프로세서와 관련이 상당히 많이 있죠. 프로세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 슈퍼데몬으로 얘를 불러다 쓰는데 얘를 자체를 보여줄 녀석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시스템 전체로 봤을 때 누가 관리를 해줘요? 일단은 IP 태블즈가 해주죠. 방화벽. 리뉴스 전체 방화벽. 하지만 이 개별 데몬에 대한 보호가 없더라. 그래서 INFD 방식에서는 뭐를 사용한다고요? TCPRF라는 이 소형 방화벽을 통해서 누구를 작동을 시켜요? FTP라든가 텔넷을 작동을 시키게 되죠. 한 번 더 보호해준다는 얘기예요. 소형 방화벽으로. 그래서 IP 테이블즈와 TCPRF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HTTP가 뭐 INFD 방식으로 작동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서버 타입에서 INFD 방식으로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INFD 방식으로 돌아갈 때는 뭐가 필요해? 일단 예, TCP 래퍼가 필요합니다. 소형 방화벽이라고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소형 방화벽. 그런데 INFD 방식일 때는 필요하지만 XINFD로 넘어오면서 이 방화벽, 이 역할을, 이 기능을 XINFD에서는 다 포함하고 태어났어요. 이런 취약점이 있죠? 그렇잖아. 이런 데몬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XINFD에는 이 TCPRF의 기능이라든가 보안 기능을 추가해서 개선 버전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다 XINFD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운영 방식은 비슷한데 이 기능을 그 안에 포함시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INFD에서는 TCPRF가 필요하지만 이 문제에서도 지금 보면 INFD 방식을 뭐 얘기는 안 했지만 TCPRF라 하면 INFD 방식인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TCPRF가 필요한 거지 XINFD라는 TCPRF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필요가 없게 돼요. 그 안에 다 포함이 돼서 얘네들을 데몬들을 각자 불러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실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XINFD는 일단 얘 자체는 메모리에 늘 상주하면서 자기가 실행시켜줄, 관리해줄 데몬들만 그때그때 불러다 실행시키고 다 쓰면 내려보내는 관리하는 데몬이라고 해서 우리는 인터넷 슈퍼데몬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CP 래퍼에서 그러면 방화벽인데 방화벽 설정 파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죠? 그 방화벽이 etc 디렉토리 밑에 첫 번째 자 etc 디렉토리 밑에 host.allow 자 허락할 IP 주소나 도메인을 등록하는 파일 얘가 파일이죠 이건 디렉토리고 또 etc 디렉토리 밑에 host.deny 이제 거부할 차단할 그런 IP와 도메인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두 개의 파일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TCP 래퍼가 작동을 해서 정상적으로 방화벽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론에도 나오고 실기 나왔죠. 이 외에서 얘 적고 또 얘 파일 네임도 적으라고 나왔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IP 태블릿 나올 거고 TCP 래퍼 나올 거고 방화벽이니까 방화벽 보안 도구니까 보안 도구 뭐 그게 방화벽 아닙니까? 얘도 방화벽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가야 됩니다. 당연히 써놓을 수도 있고요. 중요합니다. XINFD 또 호스트점을 allow, 호스트점 deny. 그래서 제가 잠깐 다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19번에 그래서 정답은 4번 TCPRF.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20번 공격자가 시스템에 존재하는 계정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지. 이런 방법들 중에서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는 어떤 명령을 이용한 것인가 했습니다. 자, 박스를 한번 보면 보죠. 뭐 sending broadcast for 뭐 all user 뭐 이렇게 나오고 그죠? 프로토콜 버전 3 그냥 .test.com root oracle 뭐 dwpp devil master 이렇게 네요. 또 dv.test.com 하고 root dv oracle 뭐 디바이스와 관련된 거인 거. sending broadcast for 뭐 all users 자주 등장하는 게 다 R 유저네요. 그죠? 리모트 유저, 프로토콜 버전, 뭐, 2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20번 보면 그 박스를 본 다음에 공격자가 시스템에 존재하는 계정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방법들 중에서 다음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어떤 명령을 이유로 한 거야? 뭐가 이렇게 많이 등장했어요, 거기에? R 유저스가 돼. R 유저스라는 거는
리모트에 있는, 아니, 참, 시스템에 있는 그, 유저들을, 보여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물론, R 유저라면 리모트를 보여주죠. 리모트에 있는 시스템에 대한 유저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유저들을, 사용자들을.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는데, 1번 finger는 뭐냐면, 시스템 내부의 사용자의 등록 정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R 유저스는 계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디라든가 계정을. 하지만 finger는 그 어떤 개별 사용자에 대한 등록 그 사용자 정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원격이든 시스템이든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핑거도. 핑거와 R 유저스와의 차이. 유저는 계정만 보여주는 거. 자, 3번 뭐, 샌드메일은 메일 서버니까, 그죠? 메일 서버가 샌드메일이고, 뭐, 큐메일도 있긴 하지만 샌드메일을 많이 쓰고요. 4번, 널 세션. 널 세션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디와 패스워드 인증을 하지 않고도 어떤 세션을 형성을 해서 어떤 시스템 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걸 널 세션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2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제1과목 시스템 보안이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제2과목 네트워크 보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21번 IP 어드레스 172.156.100점 100이고 서버넷 마스크가 255.255.255.224이다. 여기에 속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는 뭐냐? 자, 일단 C클래스를 서브네팅을 했는데 서브넷 마스크를 보니까 맨 끝에가 224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서브네팅을 했을 때 서브넷이 몇 개로 나눠지는 겁니까? C클래스가 224가 왔을 때는 8개가 나눠지는 겁니다. 8개. 그럼 여기에 속하는 네트워크 주소를 찾아내라고 그랬어요. 요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오랜만에 서브네팅 한번 해볼까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고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라는데 IP 어드레싱 또 서브네팅을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단계니까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IP 주소가 보면 자 문제를 보면 IP 주소를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172점, 156점, 그 다음 100점, 100이에요.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가 얼마냐면 255.254입니다. 자, 봤을 때 얘는 지금 비트로 마스킹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 서브넷팅 여러 번 했겠죠. 비트로 마스킹을 하게 되면 몇 비트 마스킹이에요? 얘는 27비트 마스킹이죠. 비트로 27비트 마스킹입니다. 그렇다면 IP는 몇 개 보여준 거예요? 지금 224일 경우는 32개, 32개를 부여해준 겁니다. 서브넷은 몇 개? 8개, 8개. 얘는 서브넷은 8개, IP 주소는 32개를 부여해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봅시다. 서브넷이 8개라면 자, 200 토탈은 IP 어드레스는 몇 개? C클래스니까. 지금 C클래스죠? 여기까지 왔지 않으십니까? C클래스. 256개죠. 0에서부터 255까지니까. 그럼 서브넷이 8개로 나눠졌다는 얘기는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로 한번 표현해볼까요? 우리가 많이 잘 사용하는 동그라미로. 좀 찌그러졌나요? 우리가 아무래도 대정보보안 기사. 네, 그죠? 대충 하면 안 되겠지? 그래도 또 찌그러질 것 같아. 근데 최대로 한번 다시 잘 그려보겠습니다. 최대로. 아, 아까보다 좀 난가요? 야, 통과. 자, 이렇게 반으로 봤을 때, 자, 0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127. 그죠? 128에서부터 여기 255. 서브넷을 두 개, 자, 하나라면 0에서부터, 여기다 쓰면 좀 그렇게 되겠죠? 0에서부터. 서브넷이 하나라면, 하여튼 네트워크가 하나라면 전체 다 쓴다면 0에서부터 255니까 256개 다 쓸 수가 있겠죠? 다 쓸 수가 두 개 나눴다면 0에서부터, 자, 127. 두 개의 서브넷 나눠. 자, 네 개로 나눠볼까요? 자, 네 개. 그렇게.
그럼 제곱에서부터 4개 나누면 얼마예요? 반자리니까 63이죠. 64부터 127. 128에서 191. 192에서부터 225. 4개 나누는 거야. 이제 몇 개 나눠야 돼요? 8개 나누는 겁니다. 8개. 그럼 0에서부터 8개니까 32개 해야 되니까 여기 31. 32에서부터 64. 자, 여기는 95. 여기는 96. 여기는 네, 32개, 32니까, 32니까 150, 160, 159. 그죠? 159, 160. 자, 32개니까 223. 224에서 255. 그렇죠? 32개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IP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C클래스를 여기까지 지금 나누는 거죠. 이렇게. 서브네팅을 몇 개로? 8개로 나눈 겁니다. 8개니까. 224면 8개의 서브넷으로 나눠지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IP가 몇 번이에요? 100번이야. 100번. 맨 끝에가. 이 앞에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네트워크 주소잖아요. 네트워크 주소. 네트워크 주소. 이제 얘네들이 호스트 주소. 물론 뭐 여기는 이제 서브네트인데 호스트 주소는 얘만 호스트 주소죠. 호스트 주소. 호스트 주소죠. 자, 그럼 호스트 주소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100. 그죠? 100이 속해 있어요. 그럼 96부터 127 사이죠? 뭐 96, 97, 98, 99, 100. 자, 여기에 속해 있는 이제 100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여기에 속해 있는 네트워크 주소. 자, 네트워크 주소는 뭡니까? 맨 앞에 게 뭐야? 네트워크 주소예요. 네트워크 주소. 네트워크 주소다. 맨 뒤에 거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다. 캐스트 주소다. 네트워크 주소를 찾으라고 그랬죠? 몇 번? 96번이네요. 96번. 그러니까 2번이 있네요. 172.158.100.96. 여기서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찾으라고 그랬다. 그럼 얼마? 172.156.100.127. 자,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쉽죠? 네트워크 보안에서 이론에서 여러분들 서브네팅 많이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알아야죠. 우리가 지금 마지막 저희 실전모의고사도 지금 1회도 아니고 2회도 아니고 3회. 그죠? 마지막 실전모의고사를 풀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뭐 거의 70점을 넘지 않을까. 내가 이론 초반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90점을 넘기 위한 지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70점에서 80점 사이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방대한 양을 우리가 90점 넘도록 공부하려면 책을 두서너 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물론 잘하는 학생들은 지금 80점 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80점, 뭐 90점 가까이 하는 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는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그죠? 자격시험에 걸맞는 그런 점수라든가 또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실무 능력은 갖춰줄수록 좋은 거고요. 갖춰줄수록. 그러려고 자꾸 이렇게 자세히 꼭 실무에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꼭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2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22번. 다음은 서브넷 마스크의 사용 목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자, 서브넷 마스크의 사용 용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1번, IP 아드레스의 호스트 부분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서브넷 마스크는 IP 부분의 호스트 부분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부분과, 그러니까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구분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 2번, 호스트 영역의 그 비트를 가지고 서브넷 영역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호스트 영역의 비트를 가지고 서브넷 영역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보면 좀 전에 설명을 했었죠. 자, 호스트 부분이 이쪽이죠. 이쪽 부분을 더 나눠서, 그죠? 이 호스트 부분을 더 나누죠. 그래서 그걸 서브네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얘를. 그래서 얘를 서브네팅. 자, 이쪽으로 가는 거. 자, 기존의 호스트 주소를 더 네트워크로 나눠서 내려가는 거라고 해서 서브네팅. 서브네팅.
서브네팅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존의 네트워크는 우리가 고쳐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자, 사용할 수 없는 주소를 풀어서 다시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뭐냐면 슈퍼네팅이라고 그래. 슈퍼네팅. 그 얘기가 지금 선택지 2번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IP 아드레스의 네트워크 부분만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아니,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을 나눠주기 위한 겁니다. 서브넷 마스크는. 4번. 기본적으로 서브넷 영역과 호스트 영역은 정해져 있으며 주어진 영역만 사용한다? 아니요. 이렇게 해서 서브네팅도 하고 슈퍼네팅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외에도 이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하는 목적은 뭐가 있습니까? 또 IP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잘게 잘게 나눔으로써 32개 필요한 기업에다가 또 개인에게다 32개만 또 128개가 필요한 기업에다는 또 128개만 나눠서 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브네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한마디로 정의하면 IP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죠? 경제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서브네팅이라는 걸 꼭 좀 알아둔다. 또 하나 여기처럼 호스트 부분과 네트워크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도 사용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2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23번. PPP는 동기식 또는 비동기식 회선을 통해 라우터 대 라우터 연결이나 호스트 대 네트워크 연결 방식을 지원한다. 이 웬 프로토콜입니다. PPP는. 다음 중 PPP에서 라우터 대 라우터 간의 연결이나 호스트 대 네트워크 간 연결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로 묶인 거? 이건 PPP만 그냥 보면 되죠. PPP 안에는 뭐만 있다고 그랬어요? 일단 NCP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LCP가 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뭐 정리도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냥 PPP, 그냥 이렇게 한 게 알고 있습니다. PPP. NCP와 네트워크 컨트롤 프로토콜 플러스 뭐 LCP 이런 두 개만 그냥 기억하면 되죠. 이렇게 그죠? 두 개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네트워크 컨트롤 프로토콜과 링크 컨트롤 프로토콜 LCP가 있다라는 거 그냥 암기하면 되죠. 나머지 HDLC 같은 경우 하이레벨 데이터 링크 컨트롤 또는 SDLC 뭐 싱크로너스 데이터 링크 컨트롤 하는데 HDLC는 일반적으로 웬 프로토콜이죠. SDLC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긴 지금 다 웬 프로토콜인데 대부분 시스코에서 좀 많이 사용하죠. HDLC는. 그다음 랩비 같은 경우는 프레임 딜레이 많이 사용합니다. 링크 액세스 프로시저 밸런스드 프레임 딜레이라고 그래서 프레임 딜레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랩비 많이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3번이 NCP나 또 LCP는 PPP와 관련이 있다는 거. 그냥 암기해 버리세요. PPP 하면 LCP와 NCP 웬 프로토콜이고 4번 PPTP는 어디에서 VPN을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포인트 투 포인트 터널링 프로토콜. 또 HTTP는 레이어 투 터널링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다 VPN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VPN에서. PPTP 같은 경우는 이 PPP에 인증 기능을 더 추가해 준 게 PPT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VPN에서 사용하는 거죠. 인증이라든가. 자,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3번. 잘 알아주세요. 24번. 다음은 ARP 동작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이다. ARP는 논리적인 주소를 가지고 물리적인 주소를 찾을 때 또는 MAC 어드레스를 가지고 IP 주소를 가지고 MAC 어드레스를 찾고자 할 때 또는 변환시켜주는 또는 매핑시켜줄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죠. 어드레스 리솔루션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3계층 프로토콜입니다. 1번 ARP 모듈은 ARP 요청을 보내기 전에 ARP 캐시 테이블에서 목적지 하드의 주소를 검사한다. 그렇죠. 일단 ARP 캐시에서 목적지를 찾아보고 없으면 모듈에게 있으면 바로 그 원하는 곳 주소로 전송을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2번 호스트는 ARP 요청 프레임을 보내고 이를 수신하는 모든 다른 노드는 그 IP 주소를 프레임의 IP 주소와 비교를 하게 된다. 그렇죠. IP 주소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ARP 리퀘스트 프레임에 요청한 것과 같은 IP 주소를 가진 호스트만 응답을 한다. 맞습니다. 데스티네이션 IP가 받았는데, 보니까 내 IP예요. 그럼 자신이 응답을 하죠. 그런데, ARP 브로드캐스트를 받았는데, 데스티네이션이 내 IP가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냥 파기시키면 되죠. 그게 랜의 기본적인 통신 원리니까.
자, 4번. 호스트는 ARP 응답에 포함된 대답으로 맥 테이블을 초기화한다. 초기화하는 게 아니라 ARP에 대한 응답을 합니다. 자기의 맥 주소를 담아서 응답을 하는 거죠. 4번이 틀렸습니다. 24번에 4번입니다. 그 다음 25번. 자, DHCP. 자,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은 호스트의 IP 어드레스를 부여하여 네트워크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다음 중 DHCP 서버가 제공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IP 어드레스. 이거를 유동 IP로 제공하기 위해서 DHCP를 쓰는 건데, 그죠? IP 어드레스 맞고요. 2번 서버넷 마스크. 이게 없이 어떻게 IP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맞고요. 3번 디폴트 게이트웨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게이트웨이를 알려줘야지만 클라이언트가 인터넷에 나갈 수 있으니까. 4번 매트릭. 이것은 라우터라든가 어떤 라우팅을 위해서 우선순위 값을 설정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매트릭 값과는 DHCP에서 설정해주는 그런 관리 차원에서 설정되는 값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1, 2, 3이 맞고 4번은 틀렸네요. 2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잘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6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장비의 옳은 것은? 자, 보세요. 자, ICMP 하면 딱 떠올라야죠. 일단 핑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두 호스트 간에 또는 하나의 호스트와 라우터 같은 네트워크 장비 사이에서 에러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사용을 한다. 그렇죠. ICMP 프로토콜이 그런 에러 리포트링을 해주는 거죠. 또 그걸 이용해서 핑을 했을 때, 에러가 생겼을 때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거고. ICMP에서 악성으로 사용되어지는 ICMP 메시지 타입 중에는 한 가지는 ICMP 리다이렉트가 있다. 그렇죠. 리다이렉트 있죠. ICMP 리다이렉트 메시지는 호스트가 목적지 주소로 연결하고자 할 때 해당 라우터가 최적의 경로임을 라우터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뭐로부터 뭐로 보내진다? 라우터로부터 호스트로 보내지는데 이용하여 해커는 시스템의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라우터가 누구한테 보내준다고요? 호스트에게 보내주는 게 ICMP 리다이렉트입니다. 리다이렉트 그 정보를 꼭 기억을 하세요. ICMP 하면 PingW라고 그랬죠? 왜? ICMP가 에러 리포트를 해주니까 보고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네트워크에서. 그래서 ICMP, ping, 에러 리포트 잘 기억하면 이렇게 찾아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단, 라우터에서 호스트로 보내준다. ICMP 리다이렉트를. 자,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1번이네요. 자, 27번. 다음은 브릿지와 라우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브릿지는 2계층 장비, 라우터는 3계층 장비라는 거. 자, 1번. 브릿지는 모든 포트에 대해 동일한 네트워크 주소를 사용하고, 라우터는 포트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 주소를 부여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라우팅을 해준다는 겁니다. 브릿지는 동일한 주소를 사용해서, 네트워크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네트워크임으로써 그냥 같이 통신을 한다는 거고요. 2번. 브릿지는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전송하지만, 라우터는 전송하지 않는다. 브릿지는 브로드 패킷을 전송하지만, 그렇죠. 통과시킨다는 거죠. 라우터는 전송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라우터는 차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차단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장비는 라우터죠. 왜? 브릿지나 스위치는 충돌 도메인은 나눌 수 있지만,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은 나눌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3계층 장비인 라우터만 나눌 수가 있다. 2번도 맞고요. 3번. 브릿지는 패킷의 헤더 정보를 읽거나 변경하지 않지만, 라우터는 각 프레임에 새로운 헤더를 생성을 한다? 자, 다시요. 브릿지는 패킷의 헤더 정보를 읽거나 변경하지 않지만, 라우터는 각 프레임에 새로운 헤더를 생성을 한다? 라우터는 각 프레임에 생성하는 게 아니라, 라우터는 목적지 주소를 확인한 후 최적의 경로를 통해서 라우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브릿지는 맥 주소에 근거하여 전송 테이블을 작성하고, 그렇죠. 브릿지는 맥 2계층 장비니까, 라우터는 IP 주소에 근거하여 라우팅 테이블을 작성을 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3계층 장비에서 IP 주소를 라우팅 테이블에 작성을 해서, 그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해서 최적의 경로를 설정을 해서 라우팅을 하게 되는 거죠. 27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네, 3번이 정답이죠. 자, 28번. 다음 중 IP 라우팅을 순서대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IP 라우팅.
자, 보면 일단 1번 볼까요? IP 패킷을 수신을 해요, 라우터가. 자. 그러면 처음 뭘 확인한다고 그랬습니까? 목적지 IP 주소부터 확인해. 왜? 그게 궁금하니까, 가장. 얘가 어디로 가는 거지? 하니까. 그 다음 목적지 네트워크 아이디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야지만 라우터는 어떤 개별적인 IP를 통해서 전송하는 것보다는 네트워크 주소를 사용해서 활용을 해서 전송을 해줘야 되죠. 상대 측까지. 그 다음에는 확인한 다음에는 IP 확인했죠. 네트워크 주소 확인했죠. 그 다음에는 라우팅 테이블을 검사합니다. 왜? 내 라우팅 테이블에 그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존재하면 바로 라우팅을 시켜주려고. 1번이 딱 답이네요. 일단. 그래서 IP 라우팅 이 순서도 잘 알아주세요. 일단 패킷 수신하면 라우터 입장에서 라우터가 패킷 수신하면 목적지 IP 확인하고 또 네트워크 아이디 확인한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을 완전히 확인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있으면 참조해서 보내고 없으면 갱신하게 해야 되겠죠? 또는 뭐 그 더 들어가면 뭐 디폴트 라우팅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해당되는 라우팅 코스로 라우팅을 해주겠지만 일단은 이 라우팅 순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28번까지 하고 29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